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4호선 동래역에서 4호선을 환승을 하여 검사역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역에 도착한 것은 오늘 날씨도 막 흐리고 비가 올 듯 말 듯 그러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해동호로 왼쪽 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오른쪽은 그 임도 길이고요. 왼쪽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황토길도 있고 한 그 왼쪽 해동호 왼쪽을 걸어서 1호선 남산역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겠습니다. 예, 남산역까지 걸어갑니다. 검사역에서 양쪽에 걸어가는데 한 30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양쪽에 접근할 때까지 총 지금 4시간 보고 있습니다. 예, 걷기 운동은 순수한 한 3시간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검사역에서 1호선 남산역까지 걸어갑니다. 네, 뭐 이는 뭐 몇 번 자주 했습니다. 좀 하여튼 5번째, 예, 유토파간 5번째 정도 오늘 하면은 예, 그 정도로 한 건데 예, 뭐 그거는 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뭐 예,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지금 검사역 밖으로 나갑니다. 예,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그렇지만 예, 막 이래 두리번 그립니다. 예, 그건 올 때마다 이렇게 있고요. 예. 다음에 군사입니다. 일단 예.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딱 오른쪽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해동호 방향이 네? 해동호지 네, 방향이 네, 여기 일로입니까? 네. 아, 이게 몇 번 출구입니까? 네. 4번? 아, 4번 출구입니까? 아, 얼른 어디 가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수영강 요번에 공사해갖고 새로 만든 도로를 이제 걸어가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했어요. 요번 한참 여름철에 한참 막 공사를 하던데 이거 이제 정비하고 이거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거 저 새로 놓은 도로를 걷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입니다.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예. 해동호까지 걸어갑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지금 남산도까지 걸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해동댐입니다. 해동댐으로 해서 갑니다, 제가. 해동댐에 이제 이번에 이제 물이 꽉 차 있을 거요. 예, 이제 넘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예, 전에 옛날에 넘치다가 중간에 보니까 한 1.5m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꽉 찼을 겁니다. 예, 물이 막 밖으로 넘칠 겁니다. 만수위. 그리고 지금 또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고 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수분 개방은 할 필요 없지만 비가 자꾸 올 것 같으면 수분 개방을 좀 해버려야 됩니다. 예, 수분 개방을 조금 해주면서 이런 비를 받으면은 하루에다가 급격하게 많은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이제 자자자 흘려 보냈다가 일단 그러려고 하면 정확한 기후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 되면 이제 좀 미리 살짝 흘려 보내요. 그러면 이제 물, 저 그러면 담아놨던 물들이 좀 흘러가고. 좀 이제 공간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더라도 이제 채워지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물이 요 강이 안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겉에서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비가 계속 더 온다 그러면 계속 이제 방류를 하면서 해야 되고, 아, 비가 곧 끝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딱 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같은 노년들이니까 이런 거, 저, 뭡니까, 뭐, 극전동 일 하고 하는데 직장 대님이 안 되는 거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제가 자꾸 강한 거는 의자에 앉아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뭐, 다른 것도 뭐 하지도 않아요. 이제 저는 뭐 소파도 없고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컴퓨터 보다가 또 밖에 옥상에서 올라가서 바람 쐬고 뭐 이런 거 매일 반복 다른 거 없어요. 그래 이제 앉아가 이제 TV창도 좀 보고 이래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 저기 두루미 한 마리 왔습니다. 예, 두루미 큰 겁니다. 이제 보니까 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두루미 물에 비칩니다. 예, 두루미 예, 반은 물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큰 두루미입니다. 예. 회색입니다. 제 두루미인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길게 뽑아갖고, 살살 긁고, 그 다음에 회색입니다. 나게, 그렇게. 지금 마지막 부분 회색입니다. 밑에는 물에 비치는 거고, 위에는 가만히 서가 있습니다. 예. 예, 가만히 서가 있습니다. 뭘 잡으려고, 뭐.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남산까지 걸어갑니다. 예.
저도 이 길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야, 그 얘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버스 노선이 그 보통 버스 타고 빠진다. 제가 이제 지하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 처음에 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게 정상적인 저 코스가 된 거죠. 예, 금사역에서 내려갖고 이제 회동호까지 한 40분 걸리고, 또 저기 상인마을 그 마지막 마을에 가갖고 또 남산역까지 한 40분 걸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가능하면 이제 그 걷기 운동 해갖고, 예, 그것도 한 쌓이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예, 그리고 우리가, 예, 노년에 이제 무슨 직장이나 당기면 어떡하고, 직장 안 당긴 대신에, 예, 절약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절약의 그 방편이 많이 걸어야 돼요. 예, 버스비를 아끼고 이래 하려 보면은, 예, 그래, 저, 예, 이제 걷기 운동이 된 거죠. 자, 지금 여기 아마 저기 동대교가 아닌가 싶어요. 동대교. 예, 동아대 갈 때 동대교입니다. 저기 딱 중심입니다. 저게. 예, 저가 중심이라요. 동대교가. 예. 예, 동대, 예, 중간에 제가 이제 포즈를 많이, 이제, 중지를 좀 많이 해놓은 게 돼갖고, 여기까지 한 30분은 걸렸을 것 같은데, 예,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 한 달 전에 새로 나온 도로입니다, 이게. 예, 이거 막 도로 위에 한다고 막 그랬어요. 막 그 전부 막 땅을 파헤쳐갖고, 예, 공사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 파헤쳐갖고, 예, 그래야 이 도로를 나온 겁니다. 바닥에다 이제 자갈도 좀 넣고 이래갖고, 그래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저 건너는 또 무슨 단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저 오른쪽으로 가라 이 소리 같은데, 일로 오른쪽으로 이제 가라 이 뜻이 같은데, 저는 이제 저 왼쪽으로 갑니다. 연약하면 또, 저는 오른쪽으로 돌면 되는데, 해동호. 지금 오른쪽으로 이제 여기 건너가갖고, 일렬로 저리 건너가고 저리 쫙 올라가갖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예, 동대교 같습니다, 동대교. 예, 여기 이제 지도는 안 나오고요. 아, 지도 저 안에 있는데, 일단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동대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차장이거든요. 예, 버스 주차장. 아, 버스, 예. 그 정차장. 버스가 그 모이는 곳. 버스 종점. 예, 그 건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동대교 맞습니다. 사모님, 걷기 운동 유튜브입니다. 예, 걷기 운동 유튜브. 예, 제가 걸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요것도 무슨 좀 공사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막이를 해놨거든요. 물막이를 하고 무슨 또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공사를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예, 물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제 많이 오면 저서 저 해동호수 많이 열기 때문에 물이까지 우회까지 차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면은. 밑으로는 지금 길이, 네, 길이 안 보이는데, 일단
만전하게 하기 위해 길 따라서 뭐 올라가봐도 되고 조회가 나올 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로 나쁘야 나쁜 길로 일로 나가겠습니다. 예. 이리 쭉 가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인포메이션이 안 돼가 있죠. 예, 올라가 있습니다. 저 밑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 왜냐하면 중간에 나무 데크들이 막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만 공사를 물길을 이렇게 돌리고 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해동을 걷습니다. 예, 뭐 비도 오락가락하고 해서 전에 같은 경우 참 보기 좋은 거였을 건데 지금 오른편에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 레미콘. 하여튼 그 때문에 그런지 물이 이래요. 거기서 무슨 뭐 물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질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 지금 이리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저 올라가서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거품들이 많잖아요. 위에는 거품이 없을 거예요 아마. 위에는 물 고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시끈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레미콘 하고 예, 레미콘 지금 자갈하고 섞어서 지금 이제 싣고 나간 공사 현장에 나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요는 입구 요는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괜찮아요. 저 입구 저서부터 이 거품이나 그러니까 저 관이 절로 빠져가 나와 있는 거지. 저서 나오는 그 오염수가 예, 절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위에 가면 또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앞에는 괜찮아요. 이게 살 퍼져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물살에. 그럼 이제 저리 가면서 이제 다 희석되는 거예요. 물에 섞이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것도 다 그, 저, 화학 물질 한 가지죠. 돌,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석회 가루를 갖고 와갖고 그거를 이 승릉근데 이제 승릉금 하는 것 같은데요. 승릉거 그 만드는 거는 딴 데서 하면 되고 산 같은 데서 지금 제가 이제 지시봉 그런 거 다 잊어버려 갖고 댕기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저는 이제 저 밑에 금사역에서 온 거죠. 그까지 왔습니다. 이래 올라갈 겁니다. 이래 왼편으로 돌아가고 상현마을에서 남산동까지 가는 겁니다. 예, 올 길이 겁니다. 벌써 지금까지 지금까지 벌써 40분 됐잖아요. 거기서 12시 딱 걸었거든요. 제가 대엄까지 지금 가면 이제 10분 예, 10분 대엄까지 10분 더 걸립니다. 지금 정문까지 10분 대엄까지 20분 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걷는 거고. 자, 위에는 깨끗하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저 안쪽에도 괜찮아요. 이제 관이 밖으로 나와 있다니까. 이 지금 예, 흘러나오는 관이 입구가. 자, 위에는 지금 깨끗합니다. 예, 거품이 안 보입니다. 물살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저 레미콘 회사에서 지금 내 보내는 거요. 그 뭐 유해 물질은 아닌 것 같지만도. 그래서 그 물 색깔도 조금 바뀌어요. 지금 계속 물이 밑으로 지하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도 지금 여기도 거품 같은 거, 여기도 거품 같은 게 젖어서 어디서 나오네. 저 건너편에서 거품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품이 위에서 지금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거품이 지금 위에서 거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정수한다고 이를 정수한다고 무슨 약품을 쓰거든요. 정수 무슨 뭐 걸러내고 하는 약품을 쓰는데 뭐 그 약품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수 네, 정수 할 때 이런데 능소화 잘 자랍니다. 이런데 능소화. 아, 저거 저 뭐 이끼 같은데. 야, 이끼가 저리 많이 자랐어, 이끼가. 이끼가 저리 많이 자랐다고. 사람이 안 댕기니까. 이끼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끼가 저리 많이 자랐어요, 이끼. 네, 바이손 이끼.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이게 이제 물 같은 거, 공기가 습하니까 저런 게 자라는 거요. 나무들한테 좋지, 이게 지금, 습기가. 습도가 나무들 생육에 도움됩니다. 아, 여기 지금 물, 아따, 여기 물이 지금, 이건 지금, 이거는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할 때. 뭐 약품을 섞어서 하면 거기 뭐 불순물 같은 게 달아서 붙어서 나오거나 안 그러고 균을 죽이거나 그런 건데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예, 정수장에서 지금 많이 나옵니다. 물을 정수시키는 겁니다. 물이 이제 보내기 전에 이제 정수시키 어디 이제 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한 그런 건 잘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아, 저기서부터 나오네. 예,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예, 정수약으로 봅니다. 물을
물을 깨끗이 하려고 살 때 풀을 넣는 거로 봅니다. 일로 갑니다. 수변산총로. 예. 아, 보기 좋네.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색깔 연분홍이면서 예, 사마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예, 색깔이 괜찮네요, 이거. 연분홍이면서 저런 색깔. 예, 물레방아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반대로 돌기 때문에 네. 아, 걷기 운동하고 또 채식 생활 저 하고 있는 채식 생활이 저 이제 얼굴에 주름을 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 노폐물 같은 게 안 쌓이는 것 같고. 음식 자체를 또 육식을 안 하니까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되는 거요. 그러니까 노화에서 주름이 가고 하는 것은 그 늙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 때문에 주름이 가는 겁니다. 음식물하고 운동. 실내 사는 거는 그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 피트니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그 하는 거 지금 그거는 완전 그거죠. 독이죠, 독. 예, 독입니다. 여러 사람이 내뿜는 그거 이산화탄소하고 그것을 거기 막 중화가 돼갖고 그러니까 그 산소량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냥 숲속을 걷는 예, 걷기 운동. 우리 갈매기 소식은, 예, 걷기 운동을 통한, 예, 무병 장수, 또 무사고, 다리 근력이 좋아지면은 약간 무슨 흔들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리 근력을 진짜 좋게 해야 됩니다. 제가 산성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갖고 예, 그 팽길에서 미끄러졌는데 예, 그러니 그 정도는 위험은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내려올 때는 그 식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려와요.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힘도 들고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뭐 넘어져 봐야 뭐 어찌 되겠습니까? 하여튼 뒤로만 넘어지도록 허리를 앞으로 좀 굽히고 이래 조금 굽히고 이래 걸으시면 됩니다. 지금 땅은 좀 축축하네요. 그런데 아 오늘 괜찮으셨는지 땅이 축축합니다. 걷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예. 만약 비 오면 더 부족하지요. 예. 장화 신고 되기는 아닌데, 지금 오후에 비만 안 오면 되는데, 예. 오후에 비가 안 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저는. 그 다음, 맨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멋지죠.
아, 물소리가 이렇게 이제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이 댐 위로 넘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 물소리 많이 들립니다. 이게 댐인 것 같은데요. 댐이 보이는 듯 한데, 예, 확실히 안 보이는데, 댐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금. 댐이 안 보이면, 댐은 지금, 확실히 댐은 안 보입니다. 허연, 콘크리트는 보입니다. 허연이 지금 다 콘크리트입니다. 자, 지금 댐이 보이면 제가 그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아, 여 엉망입니다, 지금. 비가 정리가 안 돼갖고. 이것은 지금 댐, 뺑이 넘치는 게 맞네요. 예, 제 예상과 똑같습니다. 지금 넘칩니다.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넘치기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예, 숨을 좀 열어주, 조금씩 열어보면은, 나중에 많은 비가 와도 조금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예. 지금 아마, 댐을 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물이 꽉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비가 와서. 잘 안 보여. 아, 근데 겨우 보입니다. 자, 물이 넘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자, 물이 넘쳐서 밑으로 쫙 흰 거품을 내면서 밑으로,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물이 좀 맑아졌습니다. 예. 자, 올라가 봅니다. 그게 땅바닥이 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땅바닥이. 예, 졸참나무입니다. 예, 졸참나무. 예, 참나무 아마 이거. 그거 도토리 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참나무 도토리 열린 도토리 나무 같은데. 아, 공기 좋습니다. 아, 도심에서는 그 오토바이 코앞에서도 막 부릉부릉부릉 한다고. 오토바이들이 코앞에서, 예. 아, 정말. 예, 저는 그 막 산에서 이 좋은 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내에서 다 배려요. 이런데 지금 좀 공기 좋게 맑은 공기 많이 마시고 이런 해 놓으면은, 예, 시내 갖고 다 배려요. 아, 이제 점점 좀 멀어지는데요. 지금 숲이 가리 갖고 촬영은 안 됩니다. 그 산 이름이 부흥산 같은데, 부흥산이라고, 예, 부흥산 같은데, 예, 그거 지나서, 예, 부흥산. 그 하여튼 산 내려갈 때, 이제 이리 내려가느냐, 저리 내려갔다, 그 중요하고, 갈 때마다 틀려.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밑으로, 예, 밑으로 가겠습니다. 댓글. 물이 좀 많이 맑아졌어요. 예, 시퍼런 게 아니고 물이 좀 희어졌달까, 희지달까, 연한 녹색으로.
그러니까 관리하신 분들은 뭐 딴 데서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보다는 업무 그 공무원의 그 업무 그게 수월치요. 왜냐하면 관리만 하면 되니까. 딴 데는 막 계획하고 입안하고 뭐 보상금도 내야지 공사하는 데는 좀 어려워요. 예, 주민들 요거는 마찰이 있을 게 없잖아요. 물 공급만 잘 관리하면 되고 일용 수월치요. 예, 그렇으니까 이제 임금이 적게 나가도 고임금 한 가지인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개인 가게에서 그렇게 근무하면 그렇게 월급이 줄 수가 없거든요. 예, 물이 좀 많이 맑아졌어요. 연하게 됐달까. 예, 건너편에 그 산이 물 그림자가 예,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 저 동네 가면 이제 좀 있을란가. 여기까지 걷는 사람도 드물고, 예, 뭐, 몇 명 없고, 그 다음에 동네 들어가면은, 그, 저, 향토끼라고, 예, 거기 가면 좀 계실 겁니다. 오늘은 최소 4시간, 예, 딱 4시간, 예. 지하철에서 어제 오전에는 자 옥수수 사온다고 힘들었습니다. 가슴 재산 적당하게 지금 배치해 놨는데 공간이 좁아갖고. 미쳐놨습니다. 먹을 때마다 뜨거운 데 한번 끓여갖고 끓여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냉장고 안에 이어놔둔 자 날짜가 많이 지나가면은 그대로 먹으면 안 돼. 한번 끓여서 이렇게 균을 죽여갖고 아 이제 첫 전망대입니다. 아 첫 자 해동수원지 저 끝머리거든요. 물 떨어지는데 저 해동수원지입니다. 해동댐입니다. 물 떨어지는데 이 끝머리가 다리 밑에 물 떨어지는 곳에서 댐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옆쪽에 보면은 그 높은 뭐 이런 거 뭐 서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정확하게 나무가 이쪽 가리갖고 잘 보지를 못했고요. 예. 저기도 이제 들어오는 거 해놨고. 예, 이렇습니다. 저 중간에 이제 무슨 관리하는 선박 같고요. 물, 식수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이제 이런 무슨 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요 사대강처럼 그 한 데는 아닙니다만 보십시오. 요 지금 녹조 비슷한 게 그런 게 움직입니다. 식물이죠. 그러니까. 이끼 같은 그런 거요. 물에 쫙 있습니다.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흘러내려가기는 이제, 예, 좀 어렵고, 요새 이제 살살살, 예, 그거 되겠죠. 예, 예. 다른 데는 깨끗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예, 무슨 뭐 많습니다. 예, 가봅니다. 아, 물 냄새가 확 납니다. 요 돌았으니까 비린내 나이고요. 냄새 괜찮은 냄새인데요. 신선한 거. 아, 멀리서 뭐 물소리 같은 거 나면 차 소리입니다. 보니까 차가 그저 아스팔트 위를 막 달리니까 그래서 나는 소리입니다. 쉐쉐 납니다. 예, 차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기운동 유튜브입니다. 네? 극기운동 유튜브. 저 극기운동요? 예, 남산동까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남산동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많이 댕겨요. 이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다 찍어서 올려놓습니다. 예, 영도도 찍어놓고
많이 찍네요. 지금 제가 그 찍히는 겁니까? 아, 지금 목소리 들어가지요? 네. 예, 밤에 올립니다. 오늘 밤에. 아니, 아니, 그건 저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가세요. 딴 건 아니니까. 예, 예. 수고하십니다. 병이 싹 다 나와요, 병이. 예, 걷기 운동. 아, 골차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 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되면 저 잘라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